가단 6기 김소연입니다. 저희 남대 어디까지 가봤니 첫 번째 장소는 바로 CC동산인데요. 저기 있는 커플에게 한번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공부학과 18학번 이서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여기가 학교 뒤에 있는 CC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가 좋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함께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장소를 사용할 때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꿀팁은 저희가 돗자리를 깔고 배달하기가 참 좋은데 돗자리를 따로 별도로 두고 다니지 않아도 총학생회에서 대여가 가능한 그런 점이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 장소를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세요? 이름이 CC동산이니까 아무래도 커플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장소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름에 그늘이 없어서 많이 더울 텐데 오실 때 선크림 같은 거 챙겨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곳은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 이곳은 나에게 남대 한강이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나온 곳은 화정관 뒷길에 있는 매주 산책로입니다.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ROTC 분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남서울대학교 학분단 58기 후보생들입니다. 네, 이곳은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이번 방학에 훈련을 가게 되는데 동기들과 운동도 하고 경추전구 찾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을 이용할 때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곳을 이용할 때는 낮에 오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6시나 7시쯤에 해가 지거든요. 그래서 해질녘에 오시는 게 경치도 예쁘고 그리고 또 운동하기 선선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소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그 가벼운 뛴걸음이나 그 여기 저수지도 있어서 경치도 좋기 때문에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장소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밤에 왔을 땐 좀 괜찮은데 낮에는 햇빛이 강하고 그래서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걸 챙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곳은 나에게 무엇이다 한다면? 나에게 이곳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친구들이랑 학교 근처에서 갈 데가 정말 없는데 요즘같이 더운 때 학교 근처에 호수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이곳에 오면 정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ROTC 화이팅!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와본 곳은 남서울대학교 성암문화체육관 사우나인데요. 지금 사우나를 사용해보려는 학생분께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혹시 인터뷰 좀 받을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는 건가요? 밤새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밤새기 전에 씻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씻으러 왔어요. 네, 그럼 이 장소를 사용할 때 혹시 꿀팁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증을 안 가져오면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학생증을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장소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디자인 계열의 그 야간 작업 많이 하는 학생들이랑 도서관에서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씻고 다음날 수업을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여기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사우나인데 수건이 없어가지고 수건은 꼭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져오시더라도 수건을 살 수 있으니까 수건. 그럼 마지막으로 이곳은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하신다면? 제2의 집이다? 감사합니다. 광고홍보학과 멘트를 까먹었다. 좀 해봐, 구독! 전부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 지금